장르라고 저는 이제 업무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교과서로 다 녹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는 너무 많은 모든 것들을 해. 그때그때 그냥 학폭이 필요하니까 학폭의 법률이 들어와. 또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들어와. 그리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 작년 또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겼어.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업무에 가중이 되냐면 침략의 교과서 들어와야 되거든. 사실 얼마든지 교과 내용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할수 있단 말이야. 왕따얘기가 교과서 소재가 되니까. 그러면 편견에 대한 이야기, 그거 나올 때,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장애 아이들 편견이 나올 때 유튜브 뭐 영상 검색해서 애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감동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뭐 외부에서 이제 다른 학법 교육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그거 하다가 정작 수업을 놓쳐버리고, 진로교육도 진로교육 아닌 교과가 어디 있어요? 수업 시작점이죠? 네, 시작 좀 길어. 빨리 출발을. 저는 그게 참 급하다.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좀 섬세하게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서 해야 사실 모든 그 당연히 진로교육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뭐 진로교육해서 이벤트로 뭐한 당일 애들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정작 그런 요소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은 실행이 됐는데 학교가 조용해요. 저희들이 초반에는 저희들도 긴장을 했는데 교육부가 방향을 아주 잘 잡았어요. 이번 마침 또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정밀하게 이렇게 넣어서 교육과정 자체에 모든 교과가 인성교육과 관련한 요소들을 검토하게. 그래서 이제 그럼 교과서가 오면 그 교과서 내에 교상 지도서에 이거는 이런 인성교육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시험 문제도 이렇게 그걸 출제할 거고. 그래서 다 이게 좀 차분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은 영원한 아마추어. 너무 바깥에 것들이 많아. 아,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그냥 막, 뭐 교육감님께서 뭐 학교 업무를 줄여나 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게막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냥 덤프추억으로 운동장 한가득 이를 갖다 만들어서 훅 가버려요. 이제 일선에 있는 교사분들하고 어떤 교감이 없이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막 이제 생기다 보니까 좀. 급한 게 문제라는 거죠. 논술도. 그때는 뭐 거의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전공 받잖아. 그러면 또 이게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논술을 해야 된다. 그래도 지금도 서술형 평가를 해야 된다고. 오늘은 저는 오늘까지 바쁜 날이에요. 논술 대회에 제가 시험 감독을 해야 돼. 제가 영어 교사인데. 전혀 이제 맥락이 없는 거예요. 맥락이 없는. 땡뚱맞고. 그러니까 이 학교가 교사들의 의식이 자꾸 이렇게 좌절하는 게, 밸런스, 균형이 안 맞거든.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논술이라 그러면 사실은 제가 국어 교사에서 혹은 사회 교사에서 뭐한 학기 동안 쭉 지도해. 그 아이들에서 이미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그 대회를 열어줘. 그러면 저도 의미 있고 애들도 의미가 있는데 뭐 그냥 뭐제 업무라서 누워서 침 뱉기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잖아요.